이거는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저한테 뭐냐면 검사 이름을 대면 취재가 쉬울 거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대면 답을 순순히 해줄 거다. 검찰 한 번 더 들어간 일은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추가로 질문을 메모해서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표시하셔서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해서 끊임없이 사인을 줬었습니다. 단지 옆에 있었을 뿐이다. 누명이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를 쫓아내지 못해서 후회스럽다. 이 말을 수도 없지 않습니다. 매우 경악스럽고 모열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증인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미증 대표로 통신장비 저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얘기 들었는지 어떤 증언해달라고 부탁받으셨는지 당시 통화 내용에 어떤 대화 오고 갔는지 원래는 이 A씨, 위증교사는 알수사선상에 오르진 않았었고요. 또 검찰이 처음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들여다봤는데 뭐 휴대전화, 포렌식 등등을 하다 보니까 무슨 녹취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녹취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이 A씨 간의 통화인 것 같습니다. 녹취가 완전 핵심이고요. 그러면 대단히 명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위증교사를 했던 혐의다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수사선상에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무죄가 확정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검찰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현재 지금 시행령으로는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거죠.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그 시행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물불 가리지 않고 또 다른 거시적의 죄를 짓는 그야말로 이재명판 더 글로리 답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여 잠시 무죄의 타이틀을 지었다 한들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기 마련입니다.